하루 8,000보 이상의 걷기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다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발병시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이라는 심혈관 질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를 심혈관 질환의 공포는 지금 이 순간도 시시각각 현대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홍해걸 의학전문기자가 들려주는 심혈관 질환의 모든 것 소리 없는 제약 심혈관 질환 네, 안녕하십니까. t v t 강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어, 1년에 한 번쯤은 다 건강검진 받으시죠? 예,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바빠서, 귀찮아서, 이루다, 미루다,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이 질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듯이, 미리 한 번쯤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부님들 특히 해당됩니다. 어, 겨울철 보니까요, 요 사이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섭지 않나. 소리 없이 우리 생명을 앗아가던데 며칠 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또 세상 운명을 달리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또 저희가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 만나보고 싶어하는 분께서 오늘 또 강의를 맡아줬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 홍혜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과이서 주시고요 예 네, 한 5년 만에 저희 프로그램 다시 나들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다시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도 여전히 그 비타민 종류별로 네, 드시고요. 영양제는 뭐 챙겨 먹고요, 아.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요즘 그 달걀, 계란 먹기 홍보 전도사도 하고 계시던데. 네, 홍보 대사입니다. 그거는 뭐 어떤 건가요 그 계란이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 네. 사람들이 뭐 콜레스테롤 높다고 많이 오해하시고 안 드시는데 어. 그러지 말자는 취지로 어. 제가 뭐 방송 강연 통해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 하루 그거... 한한두 개까지는 한두 개 예, 몸에 좋습니다. 어, 어. 단백질도 그래요. 공급할 수 있고 음...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던 거였는데 요즘은 너무 흔해서 그런지 잘안 먹게 돼요. 네, 뭐, 계란 안에 뭐, 항생제 들어있다, 바이옥신 뭐 예. 들어있다, 뭐, 오해들이 음. 있는데요. 어, 약간은 들어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요즘 같은 공해환경 시대에는 어디에나 조금씩은 다 있어요. 음. 양이 중요한 문제인데, 네. 어, 현재까지 들어있는 양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음. 어, 쇠고기보다도한 20분의 1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되니까 음. 제가 볼 때는 계란 많이 드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너무 노골적인가요? 비타민도 중요하고 네. 달걀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주제가 심혈관 질환인데 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암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겨울철에 더 문제가 됩니다. 특히 노인들도 이제 어르신들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 혈관이 동맥경화로 푸석푸석해지니까 음. 어, 갑자기 이렇게 뭐 혈압이 올라가면서 늘어나잖아요. 이걸 견디지 못하고 잘 터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주의하셔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홍해걸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첫 번째 강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그럼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해걸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제가 강연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질문부터 드려볼까 합니다. 어,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세어보면 숫자가 대략 몇 개나 될까요? 어, 국제질병분류표라고 있고 여기에 올라가 있는 질병을 다 합치면 어, 현재 12,4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학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은 어, 대략 12,420개가 있는데요. 자이 중에서 제... 제일 흔한 병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병이 제일 흔하죠? 사람들이 앓고 있는 제일 흔한 병이 뭔가요? 자 많은 분들이 감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감기 환자가 있나요? 많아야 한두 분. 데네 네. 감기는 의외로 흔한 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주면 저절로 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질병 가운데 가장 흔한 병이 따로 있습니다 정답이 뭐죠 여러분 기네스북에 뭐라고 올라가 있을까요 당뇨 아닙니다 네 스트레스는 병은 아니죠 하나의 위험요인이고요 질병 가운데 제일 흔한 병이 뭘까요. 오늘 주제가 심혈관 질환이니까? 심혈관 질환이 제일 흔할까요? 큰일 나게요, 그러면. 네,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잇몸 질환이 정답이죠. 요새 뭐 TV 틀었다면 뭐 광고 많이 하잖아요. 10명 가운데 7명 꼴로 우리 입안에 크고 작은 잇몸 질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뭐 냄새가 나고 피곤하면 입안이 헐고 또 잇몸이 붓고 어, 음식을 씹을 때 피가 묻어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어, 이게 가장 흔한 병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학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가장 치명적인 병은 뭐죠? 걸리면 죽는다라는 얘기죠. 암일까요? 암 가운데서도 가장 고치기 힘든 암은 무슨 암이죠? 폐암보다도요. 췌장암이죠. 췌장암이 가장 고치기 힘든 암 맞습니다. 예후가 가장 안 좋은 암인데요. 그런데 이 췌장암도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췌장암 환자를 100명이라고 하면, 아, 그 중에 한 4명 정도는 일찍 발견해서 수술로 떼내고 완치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96명은 죽지만. 네 명은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췌장암이라고 다 죽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다 죽는 병이 있죠. 정답이 뭐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답은 저 우에입니다. 광견병이 정답이에요. 광견병이란 어떤 병이죠? 그냥 개는 아니죠. 그렇죠. 미친 게. 증세가 뭘까요? 증세 어떻게 미쳐요? 미치나요? 침 흘리고 아니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광견병을 그렇죠.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공수병이라고 말하죠. 무슨 뜻이죠? 네, 물을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도 뭐 여기 앞에 이렇게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을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비쩍 말라가지고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리다가 죽는 병이. 아, 여러분 광견병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광견병에 걸려가지고 물을 두려워하는 증세가 나타난 사람 가운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살아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망률 100%죠. 가장 치명적인 병, 정답이 뭐라고요? 광견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가장 흔한 병은 잇몸 질환. 치주염이고요. 가장 사망률이 높은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정답이 광견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가장 흔한 병도 아니고 가장 치명적인 병도 아니고요. 가장 가장 잔인하고 가장 두려운 병, 가장 고통스러운 병. 이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의 질을 가장 파괴하는 질병이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굉장히 고통이 심하고 치료하기 힘들고 또 인구집단에서 굉장히 흔하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모든 질병 가운데 내가 가장 걸리기 싫은 병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그게 뭐죠? 어떤 병이 제일 끔찍하세요? 어떤 병이 제일 글리, 걸리기 힘드세요? 치매. 그래요. 치매 잔인하죠? 영혼을 갉아먹는 병이죠 그런데 치매는 노년기에 천천히 진행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은 정작 불행할까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자 치매 인정합니다 자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어떤 병이 제일 끔찍하죠 네 당뇨병도 끔찍하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드린 이 질문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정답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고통스럽다, 잔인하다, 두렵다, 뭐 삶의 질을 파괴한다 이게 전부 다 주관적이죠.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는 암, 누구는 치매, 뭐 누구는 에이즈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정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일 누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누가 저에게 당신이 의학 전문 기자인데 그동안에 경험한 많은 질병 가운데 뭐가 제일 끔찍합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네. 심혈관 질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12,420개 질병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병이 오늘 주제인 심혈관 질환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럴까요? 먼저 심혈관 질환이란 뭐죠? 심혈관 질환이란 뭡니까? 네, 혈관이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지는 병을 말합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끼죠. 그러다가 나중에 꽉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는 병. 이게 심혈관 질환이고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하나는 뭐예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게 바로 뇌졸중이라는 병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뇌졸중. 한방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중풍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뇌졸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증이라고 알고 계세요. 증세 증자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란 얘기죠. 한자로 가운데 중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표기하실 때 뇌졸증 이게 아니라 뇌졸중. 화살이 관역한 가운데 적중했다 이런 뜻이죠.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거고요. 이 뇌졸중이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2등입니다. 3등이 뭔줄 아세요? 사망원인? 그게 바로 심장병이죠. 심장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협심증 또는 뭐 심근 경색증 심장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병이죠. 이게 랭킹 3등입니다. 그래서 2등이 뇌졸중하고 3등이 심장병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심혈관 질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이 제가 아는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잔인하다는 거죠. 1년에 한 6만여 명이 우리나라에서 이 심혈관 질환으로 숨집니다. 한국 사람 4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4명 가운데 1명 꼴로 여기 뇌 아니면 여기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말씀드린 이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굉장히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심혈관 질환이 의학적으로도 대단히 잔인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잔인할까요? 우선 첫 번째 어, 심혈관 질환은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들 암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암은 말이죠. 예컨대 말기 암으로 늦게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 말기암이라 하더라도 어,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뭐 기껏해야 6개월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어떤 분들은 뭐 1년, 2년, 심지어는 3년, 4년 제법 오래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 몰핀을 비롯한 다양한 강력한 마약 진통제들이 있고요. 요즘은 이제 에, 주사제뿐 아니라 피부에 파스처럼 붙이거나. 어~ 먹는 알약으로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어~ 집에서도 통증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항암제가 옛날처럼 뭐~ 토하거나 머리카락이 훨씬 덜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암도 사실은 힘든 병이 맞지만 어~ 적어도 몇년 동안 온전한 이성을 갖고 두 팔다리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주제죠. 심혈관 질환은 우리가 갑자기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강연하다가, 운동하다가, 사우나 하다가, 주무시다가, 또는 책상에서 일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 하잖아요. 우리에게 유언 하나 남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잔인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결과가 굉장히 처참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다리를 좀 절거나 몸이 불편한 중풍이나 심장병 환자들을 가끔 봅니다. 아,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간 분들이죠. 저는 지금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심혈관 질환은 죽고 살 정도로 심하게 온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최하가 반신불수죠. 아니면 사지마비 아니면 식물인간이나 뇌사예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통나무처럼 바닥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리고 몇달몇년 기약 없이 누워 있게 만들죠. 제일 끔찍한 게 뭘까요. 갑자기 못 움직인다는 것 이외에 심혈관 질환이 잔인한 결정적인 이유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만일 중풍이나 심장병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며칠 내로 바로 돌아가시면 차라리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만화의 열에 한두 명이죠. 대부분은 의식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몇달몇년 기약 없이 누워 있게 만드는 거죠. 그 과정이 끔찍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문 안을 가잖아요. 침대 중풍 환자가 누워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죠. 말도 하지 못하고 표정도 짓지 못하고 이런 데 아마 이렇게 호흡 보조기 튜브를 꽂고 계실 겁니다. 눈만 그냥 꿈뻑꿈뻑하고 어딘가를 멍하게 응시하고 계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부분 다 보고 듣고 있다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깨어나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해. 그러기 때문에 잔인한 거예요. 보고 듣고 생각도 하는데 이러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2009년도에 어,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잠수종과 나비.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빌려 보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어, 프랑스의 엘르라는 잡지가 있고요. 어, 여기 편집장 한 분이 어느 날 이제 퇴근길에 자동차 안에서 어, 머릿속에 뇌혈관이 갑자기 터집니다. 그러니까 중풍이 온 거죠. 이 사람 몸이 마비되는데 공교롭게도 어디부터 마비가 되죠? 여기 코 아래부터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에쪽 팔다리 못 움직이죠. 바늘로 찔러도. 피부에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사지마비죠. 사지마비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지마비보다 더 잔인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하지 못하고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비극이란 뭐예요? 이코 위로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나락에 빠져가지고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이 왼쪽 눈꺼풀 하나예요. 이 눈꺼풀을 깜빡깜빡 움직여서 작은 책을 하나 쓰잖아요. 이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잠수종과 납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면 좁디 좁은 잠수정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갑갑한가봐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의 나비가 돼서 날아가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여러분, 중풍 심장병 오늘 주제인 심혈관 질환은 그래서 잔인한 겁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데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의식은 있게 만들다니. 그리고 이게 환자만 힘든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만일 우리 집안에 누가 중풍으로 쓰러지면 또는 심장병으로 쓰러지면 이 사람을 간호할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대소변 치우는 걸 연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대소변 치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패드를 채워주거나 요관을 꽂아주거나 아니면 관장을 해주거나 하루 두세 번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의학적인 처치가 아닙니다.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욕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욕창이 뭐죠? 썩는 거죠, 살이. 자, 왜 썩나요? 몸이 마비가 되니까, 못 움직이니까, 이런 바닥에 피부가 이렇게 가만히 짓눌리죠? 그러면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살이 썩는 겁니다 (2시간입니다) 두 (2시간만) 두 한자세로 가만히 눌려 있으면 살이 썩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은 (2시간) 아니라 뭐 (5시간도) 의자에 앉아 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는 알게 모르게 이 엉덩이 근육을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중풍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근육 섬유 한 가닥조차 못 움직이죠. 완벽하게 체중 그대로 짓눌리고 두 시간 지나면 조직의 괴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창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누군가가 환자 곁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그리고. 2 시간 간격으로 환자를 뒤집어 주고, 그리고 팔다리, 엉덩이 등을 주물러 줘야 돼. 이걸 소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이나 엉덩이나 바닥에, 나중에는 이렇게 주먹만한 고름주머니가 여기저기 뻥뻥 뚫립니다. 썩는 냄새 나고, 수십 장의 꺼지가 들어갑니다. 소독할 때마다. 얼마나 비참한 물고인지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중풍이나 심장병은 이렇게 욕창으로 몸이 썩으면서 돌아가시는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그런데왜 사람들이 중풍 심장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이유는 우리가 늘 보는 환자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간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직장에도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아, 중풍이나 심장병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런데 진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죽고 살 정도로 심하게 온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순간 환자들이 어디에 계시죠? 어느 병원 중환자실이죠, 뭐. 아니면 어느 집 골방에 갇혀있죠?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이 순간에도 어느 병원, 어느 집 골방에 1년에 제가 6만 명이라고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의식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몇달몇년 기약 없이 누워있다가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병이 저는 여러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심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들이 너무 심각하세요 제가 너무 겁을 드렸나요 어,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혈관은 티 없이 맑고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술 담배 하고 기름지름식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혈관 안에 노란 기름이 쌓여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막히거나 터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 혈류는 혈관 직경의 네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 법칙입니다. 자,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을 딱 잘라가지고 단면들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겠죠. 그런데 이 혈관이 이렇게 티끌이 하나도 없이 맑고 깨끗할 때하고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관에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죠. 좁아지죠. 그러면 예컨대. 직경이 2분의 1로 줄어들면, 찌꺼기가 껴가지고 원래 혈관보다도 2분의 1로 좁아지면, 이 좁아진 혈관 속을 지나가는 혈액의 양, 혈류죠? 이건 얼마나 줄어들까요? 직경은 2분의 1로 줄어들지만, 이 좁아진 혈관 속을 지나가는 혈액의 양은 제가 4제곱이라 그랬죠. 2분의 1의 4제곱, 그게 얼마죠? 16분의 1로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법칙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가능하면 혈관 안에 조금이라도 무슨 노란 찌꺼기가 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끼면 훨씬 더 증폭되게 무려 네 제곱으로 혈류량을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은 가능하면 맑고 깨끗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 혈관이 말콕격탄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나 이 심장 혈관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일 여러분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혈관 안에 노란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아무도 방치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무심코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혈관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알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요긴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의 혈관을 알수 있는 지표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혈압을 아시나요? 제가 여쭤볼게요. 혈압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양쪽을 빼고 중간에 정상 범위라고 할때 어떤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쪽이 좋을까요? 낮은 쪽이 좋을까요? 잘하시네요. 네. 낮은 쪽이 좋습니다. 높으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가장 잘못 알려진 상식이 이런 겁니다. 저 혈압이 고혈압보다 해롭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유난히 혈압이 낮은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되게 의기소침하죠? 나는 몸이 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세요? 왜 웃으세요? <laughs> 축하합니다. 좋은 걸. 혈압이 낮아야 돼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혈압이 낮은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평균 6년이나 깁니다.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왜 이렇게 혈압이 낮아야 오래 살까요? 좋은 이유가 뭐죠? 왜 고혈압이 나쁠까요? 반대로 의사들이 왜 고혈압 고혈압 떠들까요? 이유가 뭐죠?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잘 터진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잘 터져요. 자,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혈관이 잘 막히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혈관이 잘 막힙니다. 요즘은 중풍이나 심장병이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주로 터져서 생겼는데 요즘은 주로 막혀서 생깁니다. 근데 희한한 건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잘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상하죠. 왜냐하면 혈압이 높다는 얘기는 피가 우리 혈관 속을 빠르고 세게 지나가는 거죠. 오히려 안 막히고 거침없이 잘돌것 같은데 왜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잘 막히기까지 할까요? 이유가 뭐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피가 말이죠. 우리 혈관 속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갈까요? 마치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듯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철석 그리고 또 철석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 면 어, 피는 우리 동맥의 내부를 꽉 채워가지고 마치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연속적으로 흐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피는 불연속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이 한번 박동칠 때마다 한 뭉텅의 혈액이 여러분 동맥 내벽을 때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파도처럼 혈압이 높을수록 어떻게 때려요 세게 때리죠 몇십 년 동안 여러분 혈관 내벽을 핥히면서 지나가죠? 그러니까 혈관에 상처가 많이 생기겠죠? 거기서 뭐가 떨어져 나옵니까? 들어보셨죠? 혈전, 혈관 부스러기가 여러분 혈압이 높을수록 여러분이 목이나 팔, 다리, 동맥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나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돌아다니다가 또는 그 자리에서 막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혈압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무조건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개념이죠 (130보다는) (129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129보다는) (128이) 더 좋다는 얘기 비교가 된다는 것이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혈압을 낮게 유지하십시오라는 제안을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요 자 기준은 뭘까요 고혈압이냐 정상이냐의 기준은 (140에) (90입니다.) 수축결합은 140 미만, 동시에 이완결합은 90 미만,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들에게나 중요하고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새로운 기준이죠. 120에 80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이라고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수 판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수 판정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수축결합은 120 미만, 이완 결합은 80미만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들어볼게요. 예컨대 여러분이 혈압을 쟀더니 어뭐 130에 85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130에 85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기준인 140에 90보다 둘다 낮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미밖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수 판정을 받으시려면 120에 80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압을 잿더니 110에 75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 기억하시죠? 항상 나의 혈압을 120에 80보다 더 낮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지표로 넘어갑니다. 혈당이 중요합니다. 들어보셨죠? 혈당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어떻게 하셨죠? 낮아야 돼요.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 뭐예요? 그렇죠. 왜 의사들이 당뇨, 당뇨 떠들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왜 합병증이 생길까요? 당뇨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당이라는 게 어디에서 비롯된 거죠? 혈당은? 여러분이 드신 음식이죠. 음식을 먹고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니까 탄수화물 포도당이 올라가잖아요. 이 혈당이라고 하는 건 무슨 독극물이나 유해물질이 아니죠. 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죠. 영양소죠.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수치가 높으면 나쁘다고 말하고 낮으면 좋다라고 말할까요? 이유가 뭐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말이죠. 혈당을 필요로 하는 부위는 어딜까요? 혈관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관이라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단지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필요로 하는 부위는 그럼 어디죠? 여러분의 장기죠?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간, 여러분의 심장. 여기에서 당분을 달라고 아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저기죠? 혈관 속에는 포도당이 마구마구 쌓여 흘러넘치는데,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말초의 장기들은 쫄쫄 굶주리고 있죠? 여러분, 그게 의학적으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적재적소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체를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톨게이트가 꽉 막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로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으로 미어 터지죠. 정작 이 짐을 필요로 하는 집집마다 배달이 안 되죠. 그게 당뇨병입니다. 그러면 도로의 체증도 심해지고 난리가 나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동안 불필요하게 고혈당이 유지되면 염증이 막 생기죠 그게 당뇨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혈당도 무조건 낮아야 돼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높으면 안 됩니다 자 병적인 기준은 (126입니다)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126을) 넘어가면 이제 의학적으로 당뇨 환자입니다. 126미만부터는 정상인데요. 제가 오늘 일관되게 말씀드리잖아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 판정을 받으시려면 외우기 쉽습니다. 100입니다. 100. 100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피를 뽑아 검사를 해서 나의 공복 혈당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그 사람은 수 판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혈당이 100 아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라는 제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지표로 넘어갑니다. 맥박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렇게 여러분 손목이나 목에다 손가락을 대시고 시계 갖다 놓고 1분에 몇 번이나 뛰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맥박은 빠른 게 좋을까요? 느린 게 좋을까요? 어느 쪽이 좋을까요? 느린 게 좋아요. 반대입니다. 느려야 돼요. 어, 여러분이 렇게 가만히 앉아 계실 때 재는 맥박을 말합니다 운동할 때 말고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실 때 맥박이 가능하면 천천히 뛰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뭐죠 최장수 동물이 뭐예요 거북이잖아요 거북이 동물원의 원장이 뭐 2대 3대까지 죽어나가도 혼자 걷더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거북이 198년까지 수명이 확인이 됐죠 실제로 200년을 산다는 얘기고요. 거북이 심장이 1분에 보통 한 6번 정도밖에 안 뛰어요. 느리게 뛸 때는 뭐 1분에 2번 뛰는 거북이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빨리 죽는 동물은 뭐예요? 쥐가 제일 빨리 죽죠. 쥐는 한 1년밖에 못 살아요. 쥐 심장이 1분에 400에서 500번을 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여러분 심장이 천천히 뛰는 게 좋은 겁니다.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분에 100회 이상 뛰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병이 있는 겁니다. 부정맥이 있거나 갑상선에 병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죠. 수 판정을 받으려면 1분에 적어도 70회 미만으로 좀 느리게 뛰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가능하면 천천히 뛰는 게 좋습니다. 빨리 뛰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지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재고 계세요? 얼마나 됩니까? 재보셨어요? 네. 엄청 열심히 재고 계시네요. 아직 다못 재셨나 보네요. 네. 너무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또 고지식하시고요. 그죠? 한 30초만 재고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1분 내내 재시느라고 못 재신 거 아닌가요? 한번 재보세요. 뭐라고요? 1분에 70회 미만으로 좀전천히 뛰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지표가 네,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대문자로 쓰죠? HDL이라고 표기합니다. 어,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고밀도 지단백.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우리 언론에서는 이 HDL 콜레스테롤 뭐라고 부르냐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합니다. 대개는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 HDL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액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고 있는 또는 혈관 벽에 끼어 있는 노란 기름 덩어리를 강제로 간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서 분해를 시켜요 그러니까 나의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하죠 나의 혈관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따라서 HDL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되어 낮아야 돼요? 무조건 높아야 돼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40이 기준입니다. 40보다 낮으면, 예컨대 35, 또는 뭐 25, 이렇게 낮게 나오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동맥경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40을 넘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수 판정을 받으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60은 넘겨야 돼요. 여러분은 이 6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HCL 콜레스테롤이 60을 넘기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거예요. 수 판정을 받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90, 100세 또는 100세 넘어까지 장수하는 분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 HDL 콜레스테롤이 80, 90, 100 굉장히 높다는 얘기.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HDL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죠. 오늘 나의 혈관을 알수 있는 네 가지 지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혈압, 혈당, 맥박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의원에 가면 단돈 만 원이면 어디서나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끝난 다음 여러분 대개 가장 최근에 받았던 신체검사 결과지를 꺼내보시라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수십 가지 항목이 빽빽하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면 이네 가지 지표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여러분 수첩에 기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 성적표예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상이라 하더라도 수 판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 판정을 받으시려면 제가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혈압은 얼마보다 낮아야 돼요. 120에 80보다 낮아야 돼요. 혈당은 공복 혈당 기준으로 100보다 낮아야 합니다. 맥박은 1분에 70회 미만으로 천천히 뛰셔야 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60을 넘겨야 한다니 이네 가지를 여러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혈관에 찌꺼기가 끼어 있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대책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내가 체크해봤더니 혈관이 부실하고 찌꺼기가 많이 끼어 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혈압, 혈당, 맥박은 떨어뜨리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일까요? 이네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운동인가요? 음식인가요? 뭐가 중요합니까? 자, 둘다 중요하죠. 그런데 굳이 비교한다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운동입니까? 먹는 겁니까? 먹는 건가요? 여러분, 정답은 운동입니다. 먹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운동이 정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직 운동을 해야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지표를 동시에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하는 겁니다. 자, 운동의 목적이 뭔줄 아세요? 왜 운동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운동의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음식으로 안 됩니다. 약도 안 됩니다. 어떤 음식이나 약을 먹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지표 가운데 어느 한두 개는 개선이 되지만 네 가지 모두를 개선시키는 그런 먹을거리나 약물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아스팔트 길에 조깅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아니면 밀폐된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을 막 뛰죠? 우리가 뭐라고 비난하죠?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공기도 안 좋은데 뛰다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운동의 목적이 뭐예요? 맑은 공기를 마셔서 폐를 튼튼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귀왕이면 공기 좋은 데서 운동하면 좋지만, 공기가 좀 나쁘다 하더라도,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운동을 하면 말씀드린 네 가지 지표가 꿈틀거리면서 개선이 되잖아요. 여러분 혈관이 맑고 깨끗해지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운동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을 하십시오. 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중풍이나 심장병을 막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운동은 말이죠. 뭘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종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시간 저강도 원칙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운동은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세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신 한번 시작하면 오래 하는 게 좋은 운동이에요. 물론 이제 고강도 운동도 건강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건 주로 체력 향상입니다. 근력, 지구력, 순발력, 이런 데 좋아요. 근데 우리가 뭐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운동하는 목적이 내가 건강하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뭐, 극기 훈련 가까운 그런 방식으로 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강도란 말은 여러분, 옆 사람과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혼자 노래는 부르기 힘든 그 정도로 숨이 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가볍게 운동을 하는데 누가 뭘 물어봐요. 그러면 간단한 답변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혼자 노래 부르기는 좀 숨이 차다. 그게 여러분 체력에 가장 알맞은 운동량이에요. 장시간이란 말은 최소한 30분 이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운동을 할 때는 15분 세게 달렸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30분 이상 좀 길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운동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운동의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하체 위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상체가 아니라 이 다리 위주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그죠? 다리 근육에 부하가 걸리는 그런 운동이 좋은 운동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사는 분들을 연구해 보면 가장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다리 근육이 잘 발달된 그런 어르신들이 장수합니다. 다리가 단단한 분들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를 해보면 아, 똑같은 혈당인데도 다리가 굵고 튼튼하면 합병증이 오질 않고 당뇨 합병증 말이죠.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하체 근육이 왜 이렇게 우수세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다리가 굵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이 허벅지 근육이 질병을 노, 억제하고 노화를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요즘은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오른쪽에 있 허벅지 근육을 제2의 내분비 기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리 위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다음 두 가지 사실이 밝혀져요. 첫째. 여러분의 오른쪽 왼쪽 허벅지 근육은 우리 인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합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난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하체 근육이요. 쓰레기란 뭘까요? 제가 뭘 쓰레기로 비유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잉여 칼로리를 말하는 겁니다. 음식을 드시고 운동으로 쓰고 남은 칼로리를 말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노랗고 끈적끈적한 기름으로 여러분 혈관 안에 막 쌓이죠. 그게 나중에 중풍이나 심장병이 되는데 이걸 어디에서 대사시켜요? 여러분이 다리 근육 안에서 24시간 내내 그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허벅지 근육 안에서 잉여 칼로리를 저절로 태워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모름이하죠. 다리가 굵으면 뭐예요? 혈관이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찌꺼기가 끼지 않고 중풍이나 심장병이 안 생긴다는 얘기. 여러분들 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나요? 다이어트에 보면 이런 의학 격언이 있어요. 다이어트의 시작은 적게 먹는 거지만 다이어트의 완성은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죠. 처음에 살을 빼려면 운동으로 안 됩니다. 운동으로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먹는 걸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 줄여야만 체중계의 눈금이 뚝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뺀 체중을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려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때 운동은 뭘 의미하는 거죠? 허벅지, 하체 운동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이 먹는 거 줄여서 살살 뺐어요. 그런데 운동하지 않아서 다리 근육이 말라 비틀어지면 태워 없앨 수 있는 난로의 크기가 줄어들죠. 그러면 옛날하고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훨씬 더 많은 양이 칼로리로 바뀌면서 내몸 안에 지방으로 쌓인다는 얘기죠. 그게 요요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을 키우지 않는 다이어트는 궁극적으로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체 근육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하체 근육은 여러분 몸의 노폐물이죠. 잉여 칼로리를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체 근육은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해요. 옛날에 우리가 생물 시간에 쓰고 남은 탄수화물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라고 배웠는데요. 요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간에서 저장하는 것보다 두세 배나 많은 양의 포도당을 여러분이 오른쪽 왼쪽 하체 근육 안에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쌓아두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필요할 때. 예컨대 뭐 여러분이 밤새도록 뭐 일을 한다. 뭐 아니면 뭐 시험 문제를 푼다, 아니면 등산이나 마라톤을 한다. 내가 평소보다 많은 뭐 일을 해야 할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하체 근육에 저장하고 있던 다량의 포도당을 몇 시간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늘 흐느적거리고 졸려하고 기진맥진해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원기왕성하잖아요. 그 활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다리 근육에 있는 거예요. 이 무슨 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새 뭐 TV 광고 때문에 뭐간 때문에 피로하다 아닙니다. 피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실한 하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다리의 근육을 키워서 이 안에 포도당을 많이 쌓아둘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항상 원기왕성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제법 계신 것 같아요. 아직 미혼이시죠? 남자 친구분 있으세요? 나중에 생기면 그 사람 어디를 유심히 봐야 될까요? <laughs> 그래요.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내 일생을 맡겨도 될까? 네. 그분의 허벅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리가 튼실한 분을 고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혈관이 맑고 깨끗하고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전격적이니까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만큼 하체 근육이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 위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간단한 테스트 한 가지 소개할까요? 손가락으로 여러분 여기 허벅지 살갗을 한번 이렇게 집어보세요. 여기가 얇은 분이 있고 두꺼운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어느 쪽이 건강에 도움이 되죠? 어떡하죠? 얇아야 돼요. 이게 얇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가 얇아야 되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허벅지의 본질이 뭐죠? 근육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손가락으로 잡고는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건 비계살이죠. 피하 지방. 이게 두꺼워서 굵은 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 안에 근육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얇아야 돼요? <laughs> 백가죽도 한번 자고. 하나만 더 해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별걸 다 시키죠. 백가죽은 두꺼우세요? 얇으세요? 어느 쪽이세요? 어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얇아야 돼요? 두꺼워야 돼요? 백가죽은? 반대입니다. 백가죽은 두꺼운 게 차라리 더 좋은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 잘하시네요. 우리 맨 앞에 분. 대단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의사들이 몸에 나쁘다고 말하는 성인병을 일으키는 복부 비만의 정체가 뭐라고요? 우리 앞에 분? 그렇죠. 내장 지방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백가죽은 뭐예요? 이건 피하 지방이죠. 비갯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 흉한 거지 좀 두꺼워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배가죽은 두꺼워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몸에 나쁜 건 배가죽이 아니죠. 그 안에 내장 사이에 낀 노란 기름이 나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허리둘레라면 차라리 배가죽이 두꺼운 게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내장 안에 기름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리는 굵고 허리는 가늘게. 여기에 오늘 제 강연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심혈관 질환이 가장 잔인하다고 끔찍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운동을 해야 되죠. 하체 위주로 다리는 굵게, 허리는 날씬하게 그렇게 여러분 체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운동이 걷는 운동입니다. 얼마를 걸어야 할까요? 얼마를 걸어야 내몸 안에 하루 세끼 식사를 다 대사하고 몸 안에 지방까지 태 없앨 수 있을까요? 만보계를 차고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어야 합니다. 8000보를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앞으로 내가 매일 8,000보 이상 걷도록 노력하십시오. 6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지표죠. 혈압, 혈당, 맥박은 뚝 떨어지고 여러분의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만큼 여러분의 혈관이 맑고 깨끗해졌다는 뜻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장 비극적이고 잔인한 병이 뭐라고요? 심혈관 질환이죠. 여러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거죠. 갑자기 쓰러지게 만드는 병이죠.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체 위주로 가능하면 하루에 8,000보 이상 매일 걸으십시오. 저도 특별하게 뭐 의학 전문 기자라서 뭐뭐 어, 뭐 여기저기 뭐 다닙니다만은 제 건강을 위해서 특별하게 배라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매일 걷습니다. 저도 매일 어, 보통 집사람하고 집 근처에 제가 걷는 코스가 있는데요. 하루에 1시간 40분 정도 매일 걸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 걸어야 아마 한 8,000보 가까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걷는 걸 통해서 여러분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면 여러분 심혈관 질환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작까에서해 주시고요. 예.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서 오늘 홍해걸 의학전문기자와 함께했는데 갑자기 또 허벅지가 자꾸 만져, 만져. 아 좋으신데요. 네, 네. 저희 니까야 네. 된다고 하던데. <laughs> 예. 다음 시간 한 시간 더약속도 있는데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 또 준비해 오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은 음. 한국인의 최대 사망 원인이죠. 네. 암에 대한 말씀을 좀드려볼까 맞아요. 갈수록 줄어들고 가지는 않고 언젠가는 좀 암을 정복할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어 다음 주한 시간도 기대해 하보겠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홍해걸 의학 전문 기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에, 병, 질환이 뭐 아까 보니까 12,420여 가지요. 예, 그 가운데 하나라도 피해 있으면 그게 바로 또 우리가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심혈관 질환 오늘 강의 들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좀 우리가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다들 하셨죠? 예, 많이 좀거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